한숨 나죠. 네. 한숨 나죠. 화나죠. 네. 에휴. 자업자득이야, 그렇게. 왜 자업자득이라 그러냐면, 지금 언니네, 집안에 재산 갖고 싸움 일어났어. 그치? 네. 근데, 잘못하면 언니가 지게 생겼단 말이지. 응? 왜 이렇게, 그 형님이라 그래야 되나? 형님이고 동서라 그래야 되니? 동서라 그래야 되냐? 말을 하자면, 표현을 하자면. 예, 네, 윗동서님 맞아요. 그래? 예. 네. 맞아? 네. 그렇게 여자들 잘 못 들어와서, 네. 못 들어와서 지금 우리 집안이 망하게 생겼다. 망하진 않지만, 네. 그 두 형제 간에 우리가 너무 갈라졌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 그게 무슨 소리야? 사실은 제가요. 저희 형제가 두 분이신데, 저희 신랑이 막내시고, 위에. 마스크 벗어요. 아주버님 계세요. 계시는데, 뭐지, 아주버님이 장가를 못 가셨어요. 그래서 우연치 않게 이제 지나가다가 어렸을 때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 예, 근데 그 친구가 되게 착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시집을 안 갔더라고요. 그래서. 친구가? 예, 그래서. 언니는 그 친구를 소개해주지 말았어야지. 어? 아까 내가 나도 모르게 자업자득이다 했잖아. 그치?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그 친구는 너무 착했고, 언니는 날라리 같은 인생 살았고, 여자 깡패 인생 살았고, 그 친구 때린 인생 살았고, 어? 매일 그 친구 학교 다닐 때 돈 뜯고, 무릎 꿇으라면 무릎 꿇고, 어? 하프리 언니 대상자 그 친구가 1순위였잖아. 그치? 네. 그래서... 긴 것만 대답하세요. 네. 그래서 그냥 친하게 됐어요. 다시 만나서 하다가 얘기하다가 이제 아주머니도 혼자 계시고 하셔서 한번 만나볼래 해서 제가 중매를 하게 된 거죠. 근데 또 잘 돼서 결혼까지 하게 됐는데 그 저는 그냥 마냥 착하기만 한 친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너무 틀리게 사람이 180도로 변하면서 하던 공장도 자기가 다 차지하려고 해서 거의 뭐 차지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아버님한테도 완전 저를 밀어내다시피 해 가면서, 아버님한테도 온갖, 이렇게 막, 아양가 모든 걸 다 하시면서. 소리 안 들려요? 크게 하세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언니. 네. 참 있잖아. 언니도 참 생각을 했잖아. 그러겠다면 사람 있잖아. 순리대로 살아야 된단 말이 언니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언니가 그 친구가 착해서 소개해주는 거 아니었지. 왜 이 말을 하냐면 내 아주버님이 일밖에 모르시니 뭔 말인지 알지? 모르시니 언니가 마음속에서 삐뚤게 마음 먹고 있는 것은 언니가 먼저였잖아. 저 아이는 그냥 멍청한 아이고 옛날 내가 시키면 시킨 대로 할 아이기 때문에 언니 잔머리에 언니 마음대로 그 사람을 그 언니 친구를 소개해준 거지. 그치? 언니 잔머리에 그 친구가 좋아서 언니 소개해준 게 아니란 뜻이지. 그렇죠? 그냥 내 손에 말 대답을 하시라고요. 네. 내 손에서 내가 그 친구를 얼마든지 주문할 수 있을 줄 알고 소개를 했는데 아주버님 그분이 그 친구분을 너무 사랑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다가 당신 시아버지께서 형님이 너무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니까 형님을 밀어줄라 생각하고 당신이 아무리 열심히 일했다 치더라도 당신 남편이 일을 별로 하지를 않고 당신 남편이 까먹은 게 너무 많아. 응? 근데다가 그 수집 온 그 처자가 아버님한테 싹싹싹싹싹싹 걸으면서 아버님 아주머니 해대가면서 그러는데 어떤 아버님이 그렇게 싫어할 사람이 어딨나? 그리고 어떤 그 신랑이 그런 마누라 애교 있는 마누라를 안 좋아할 사람이 어딨나? 당신 잔머리에 당신 저기 인생만 폭로난 거야. 쟤 어렸을 때 날라리였어. 쟤 어렸을 때 완전히 개날라리였어. 당신 인생만 폭로난 거라고. 그럼 왜 그렇게 살았어? 잘 살지. 그래서 그 친구 그 아버님이 어떻게 될까? 그 물어보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러 왔으면 대답은 크게 조금 하고 질문 기고 아니면 아니라고 대답 좀 해요. 네. 왜 대답을 그렇게 못해요? 뭐 내가 이러니까 신경질 부른 것 같아. 나 뭐 이러기 싫다고요. 그런 거 아니고요. 네, 그냥 네, 궁금하고 답답해서 그냥 왔어요. 답답한데요. 네. 언니 절대 이기는 싸움 못해요. 왜? 지금 이미 시아버지도 그렇고 형님도 그렇고 그 여자한테 흠잡을 게 없어. 그리고 뒤에서 협박하는 것을 언니가 뭘로 말을 할 건데? 녹음을 시킬 수 있어? 조용히 커피 한잔 마시자면서 조용히 웃으면서 가는데 따라가서 언니가 교육을 해도 웃으면서 그 여자가 당신한테 역으로 대들고 있는데 왜 옛날에 내가 너한테 했던 거 똑같이 돌려주는데 뭐가 억울하니? 똑같이 하는데? 안 그래? 그쵸. 응? 그래서 그 친구가 우리 아주버님하고 이혼했으면 좋겠다. 마음의 99%가 그 마음이고 100%가 그 마음이죠. 솔직히 응? 그런 마음. 어떻게 해서라도 두 사이를 갈라놓고 싶죠. 그렇죠. 그럴수록 당신만 진흙탕으로 당신만 떨어져요. 응? 왜? 그 여자가 당신 씨 아주버님을 진짜 사랑하거든. 그리고 다 험잡을 건 없는데 당신한테 화난 것을 계속 응? 당신 속이 보였거든. 나를 갖다 옛날 나를 취급하고 나를 속여줬네? 그게 보였거든. 그러니 내가 이제는 너 손에 안 놀이라. 뭔 말인지 알겠어? 옛날은 네가 주물듯 떡 주물듯이 나 주물었지? 지금 네가 한번 당해봐 역으로. 내가 떡 주물듯이 너 주물어줄게. 언니야 뭘로 죽일 건데? 언니 쳐. 어? 만약에 그 집에서 70% 재산 차지한다. 언니 30%야. 그럼 30%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응, 30%는 받아. 응? 30%도 아마 고맙게 받아야 될걸? 왜? 이미 당신 신랑이 갖다 쓴 돈이 많다 했잖아. 응? 그렇기 때문에, 어? 시아버지가 다 너네들 반 땅에서 이만큼 있고 줬다. 할 말 없다고. 어? 됐나요? 그러면은 그냥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제 반대로 살면 돼요. 응? 그냥 동서 이제 눈치 보고, 아니 형님 눈치 보고 살아야 돼요. 이제는. 어? 왜? 큰 며느리에 집안의 열쇠가, 어? 창고간의 열쇠가, 그 곳간의 열쇠가 큰 며느리한테 넘어갔어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지금 내 불에 발등 떨어진 것을 당신이 알고 있단 말 하는 거야. 알겠어? 네. 당신이 아무리 지아무리 이거? 나한테 1억 줄 테니까 구대주세요. 1000억 줄 테니까 구대주세요. 난 못해줘요. 이런 것은. 왜? 해도 안 돼요. 알았어요? 가세요.